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노예 규칙에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노예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과연 노예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노예가 실제적으로는 침묵의 형태로 흐르는 것이 사실인가요? 또는 노예가 그 본연의 어떤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2018년 노예는 보통 이제 3월달, 4월달,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9월달, 10월달 집중적으로 열리는데 제가 이제 그 대구에 3군데, 그다음에 원주에 2군데, 그다음에 우리 인천은 6군데, 그다음에 전주에 3군데, 천안에 2군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8군데 정도를 제가 1년 6개월 동안 다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우리랑 다른 교단이지만 노회장과 또는 노회 서기에 어떤 허락을 얻어가지고 참관을 해서 그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한 600여 가지 항목 중에서 80% 이상이 교회 재산과 교회 성장에 관한 어떤 논의였고 목사님들의 내면적인 영적 성장이나 또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어떤 그 비전을 품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계획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예가 본연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목사를 파송한다든지 또는 목사 안수, 강도사 인허, 그리고 전도사 휘치, 또 그런 어떤 부분, 그다음에 이제 각 지교회가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할수 있는 지역사회의 어떤 그 기능적인 부분들을 논의하는 것은 한15%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600여가지 여러 가지 그 의견을 나눠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15%라면은 뭐한 70, 한, 응? 5 내지 80개의 어떤 항목만 그런 영적인 부분을 좀 다뤘는데 그것도 지극히 사무적인 부분을 많이 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그 교회 어떤 그 부흥이라든지 교회 재산 문제를 다루는데 그 구체적인 예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지역에 개척교회를 설립할 때 1억을 가지고 전세를 한다. 그러면 전세금 1억 중에서 6천만 원은 이제 본인이 부담을 하고 4천만 원은 노회에서 이렇게 대부해 주는 그런 형태. 그다음에 4천만 원에 대해서 이자는 뭐 1%로 할 것이냐, 2%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그 대출금이 없는 그런 교회의 경우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처음 1년 동안 이제 개척하면서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노회에서 이제 월한 100만 원 또는 150만 원씩 지원해주는 문제. 그래도 이것이 또 효과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 지역 사회가 잘 이렇게 포교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노회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교회의 지도자,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목사와 장로의 영적인 상태가 항상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충만한 어떤 그런 모임이 돼가지고 정말 지역사회에 어떤 하나님의 모습 또는 예수님의 사랑, 그다음에 성령님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표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투적 교회로서의 기능인데 그런 것보다는 그 지역사회에 어떤 그 전투적인 기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직업적인 부분으로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회는 각 지교회의 어떤 그 부분적인 것도 잘 보살피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노회를 구성하기에는 목사와 장로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성경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아울러서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기능하고 또 그것을 이제 지침을 주느냐 하는 그런데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노회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고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생각을 안한건 아닙니다. 다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다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거 다 옛날에 내가 배웠던 거, 다 알고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모두화져가지고 실전적인 부분으로 나올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노예를 통합과 합동, 그다음에 기독교 감리회 또는 이제 순복음교회 또 성결교단 이런 그 어떤 그 노예를 참관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이 바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어떤 영적인 부분을 고양시키는 어떤 프로그램과 그런 대화가 지극히 빈약하다는데 충격을 받아서 오늘 이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노예가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교회법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교단 헌법이 있고 정관이 있으면 가운데가 노예인데 노예는 규칙으로서 사실 법적 지위는 많이 약합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노예는 지교회 정관의 어떤 독립성과 민주적인 운영을 이렇게 침해하지 않는 부분에서 기능한다고 하는 판결이 있었고 또 한 가지 판결은 지교회 정관이 다 담지 못했던 어떤 부분은 노예의 규칙에 의해 가지고 포함된다는 것을 얘기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 보면은 이제 이 책 교회법에서는 240쪽에서 241쪽에 보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대법원 판례로 나왔던 것을 밑에다 다 적시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참고가 필요하다면은 이 책 보시고 여기에 나오는 판례를 찾아보시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노예는 법적인 지위로서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정관과 교단헌법 사이에서 있는 소위 그 끼어있는 샌드위치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기능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법적인 지위로서 많이 인정을 못 받고 있지만 교회 내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노예에서는 목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우임 목사 또 안수해주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아주 중요한 소위 그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목사님들은 이제 교회 정관 또는 자기 교회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이런 목사님들과의 그 모임에 있어가지고 나타나야 되는 그런 좋은 전통을 우리는 많이 무시했습니다. 겉으로는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노회에서 대화 오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사실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이제는 우리가 노회를 통해서 어떤 재산권 분쟁이나 또는 교회 성장을 위한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폭넓게 논의하되 정말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지역사를 위해서 정말 희생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책 37쪽에 있는 대로 그 시대를 안고 가는 담지자라는 용어를 제가 쓰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으로서의 목사도 물론 필요하지고 그러나 소명을 받은 사명자로서의 어떤 목사는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꼭 목사라는 직분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장로나 또는 집사나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났기 때문에 결코 한 인격이라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조직체를 또는 어떤 공동체가 구성되고 그 공동체가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그 기능적인 역할을 하려고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구분한 것이지 여기에서 계급을 둬가지고 어떤 특별한 신도 또는 일반 신도 또는 평신도 이렇게 나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 노예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이런 법적인 지위, 그 다음에 노예의 구성 요소,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예의 어떤 모습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제가 지적하고 또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은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의 그 영적인 충만함이 예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그 조직체가, 그 교회가 정말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서 올바로 기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서 제레미 다이아몬드란 분이 새로운 책을 냈는데 그 제목이 재밌습니다. 대격변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분은 이제 그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총균쇠라는 책으로 처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졌지만 그 책이 상당히 그 많은 독자를 얻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또 저기 어제까지 세계라는 책으로 또 히트를 쳤습니다. 이분이 이번에 냈던 것은 이제 대격변인데 위기 상황, 그다음에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좋은 귀감이 돼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책에서 처음에 소개되는 것은 핀란드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핀란드는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저 스칸디나비아에서 제일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소련과 그 스웨덴 사이에 있는 나라인데 지금은 인구 한 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스웨덴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1939년부터 1944년도까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그때 한참 전쟁 중에 있을 때 스웨덴의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스웨덴을 보존하고 지켜왔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웨덴에서는 그 당시 그 군사 지도자가 칼 구타브 만네르하임이라는 분이 1930년대부터 이제 소련의 그 팽창과 또 독일의 이런 그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전쟁이 날 것인데 이 전쟁을 우리 핀란드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부국 강병을 요청해서 많은 군사를 이렇게 양성을 합니다. 그 당시 폴란드 인구는 370만 명 됐는데 1939년도부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은 이제 핀란드를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그 배후를 단단하게 하면서 독일과 전쟁을 하려고 했었고 또 독일의 입장에서는 핀란드를 견제를 이렇게 자기네 나라에 어떤 영향력을 둬서 소련을 이렇게 견제하려고 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으로 있었는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핀란드 국민들은 정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인구도 적고 또 지도자도 이렇게 튼튼치 못했고 또더 중요한 것은 뭐 전쟁 무기나 이런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1939년부터 44년도까지 거의 한 5년 넘게 6년 정도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핀란드 인구 370만 명 중에서 젊은이들이 한 10만 명이 죽습니다. 죽고 그다음에 또 전쟁이 나니까 이제 어린아이를 또 보호해야 되니까 스웨덴으로 이렇게 한 8만 명 이상 이렇게 대피난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250만 명 이상이 또 이제 소위 그 남편을 잃어버리거나 저기 하는 그런 아주 대혼란이 일어났었죠.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이제 그래도 핀란드 사람들은 독립을 위해서 정말 희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 옆에 있는 라트비아라든지 또 리투니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제 소련한테 합방을 당했지만 핀란드는 합방을 당하지 않고 그런 어떤 그 어렵지만 힘들었지만 국민적인 합의를 가지고서 좋은 지도자를 이제 이렇게 갈망하면서 독립을 했어요.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 영토도 상당히 많이 뺏기고 또 인구도 많이 죽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전쟁을 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쟁 배상금도 물어야 되고 그 이런 여러 가지 그 지금 악조건 속에 있었지만 이들은 자기 국민들의 어떤 정체성 그다음에 목적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 어려움을 겪어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국은 이제 1944년 이후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독립국으로서 꾸준히 하면서 이제 그 줄타기 외교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만나르 하임 그 장군의 그 전기를 쓰는 잘로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소련을 선택하든가 독일을 선택하든가 이 둘은 다 고약한 선택이다. 정말 선택하고 싶지 않은 선택이지만 그 중에서 좀덜 고약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덜 고약한 선택을 해야지 된다 해가지고 이제 지도자의 용단을 이제 촉구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지도자는 이제 소련과는 이제 좋은 우호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또 독일과는 또 다른 결과를 맺으면서 이제 독립을 유지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도자의 그 유연한 생각, 유연성, 그다음에 순발력 이런 것들이 이제 돋보였기 때문에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핀란드에서 어려웠던 적이지만 이제 국민들에게 교육을 먼저 시켰습니다. 양질의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좀 정반대의 교육의 형태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공교육이 많이 무너졌다고 하고 사교육이 발달했지만 핀란드는 공교육이 워낙 발달하고 사교육은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뛰어난 인재들은 공교육하는 교사로 갔기 때문에 계속 교육은 질이 높아져서 국민들의 수준이 뛰어나게 높아졌죠.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전쟁 배상금으로 해서 그 당시는 과종했지만 정말 그 나라는 이제 농협이라든지 임업, 이제 나무 이렇게 원자재를 팔아가지고 간신히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 대신 이제 선박이라든지 기계공업이라든지 해서 중화학공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핀란드가 상당히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한국하고 좀 하면 거의 비슷했어요. 왜? 우리도 지금부터 한 120년 전쯤 되면 188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웠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을 의지할 것이냐, 청나라를 의지할 것이냐, 러시아를 의지할 것이냐, 미국을 의지할 것이냐는 갈등 속에 있다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뺏겼어요. 물론 핀란드도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방으로 여겼던 그 영국,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미국은 이렇게 도와주질 못했어요. 왜냐면 소련과의 전쟁을 확 이렇게 직접적으로 맞닥뜨린 것을 상당히 꺼려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과 침묵을 지켰기 때문에 핀란드 사람들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될 그런 아주 위험한 시기였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좀 단순화됐지만 군사적으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는 또 상당 부분 중국에 의존하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남과 북이 대치되는 이런 상태에서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는 아주 선택적인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중국을 의지하자니 또 안보가 또 그렇게 되고 또 미국을 의지하다니 중국의 또 어떤 그 경제적인 보복이 조금 깨름칙하고 뭔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 이 안에 있는 우리 민족 자체가 이런 그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가지고 덜 고약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는 안팎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그 도전이라는 것은 어떤 그 교회가 없어지고 하는 이런 도전이 아니라 교회 내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그것을 보존하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가 하나의 그 사회적인 세상적인 조직으로서 어떤 기능을 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전파되는 것을 증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 보신에 의해서 자기 소신에 의해서 자기 일신의 영화만 이렇게 나가고 있느냐는 그런 선택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바깥에서 오는 도전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지만 눈에서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도전은 우리가 어떻게 올지 항상 깨어있고 대비하지 않으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그걸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구려가 그렇게 강대하게 나갔지만은 결국 고구려가 망했던 원인은 그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는 신라에다가 땅덩어리를 좀 나눠주고 그 연개소문의 아들 남생 남건은 또 저쪽 당나라에다가 저 요동성과 이쪽을 나눠주고 또 일부는 또 저항을 하다가 또 고구려 그 평양성 문을 열어줘가지고 그 강한 나라가 일순간에 망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항상 내부의 적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내부의 적을 좀더 나한테 한정되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이런 순수함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뭔가 내 일신의 어떤 모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욕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내부의 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그런 것을 잘 이끌어갈 때그 어떤 책임 있는 지도자, 장로와 목사의 가치관과 신앙관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검증하고 서로 대화를 나눠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공통적이고 합리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노회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노인들이 모이는 그런 노회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고민하고 좀더 교회의 미래를 강하게 제시해 줄수 있는 그런 장소가 노회입니다. 그런 노회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을 하더라도 이렇게 재산적인 어떤 부분 또는 재산 다툼 부분, 교회 합병 부분 이런 부분에다 치중하지 하는 이상 노회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칼빈에서부터 시작해서 존 녹스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장로교의 그 원형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책에도 보면 바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설립하고 그런 원형을 제시해 줬을 때 제1 치리서와 제2 치리서,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에 강의했지만 1648년 또는 1658년 그때 나왔던 거기에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왜 중요한가? 지금 핀란드의 그 정치적인 부분 또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그들은 계속 전쟁 또는 겨울 전쟁이란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대부분 20대, 30대가 죽었습니다. 왜? 국가의 그 존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그것을 우리가 수평 이동을 해봅시다. 교회의 존립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 숨을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갔습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유산을 남겼지만 우리가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보존하고 정말 복음을 변질되지 않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데 그각 개인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의 올바른 길을 항상 고민하고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정말 성경을 상고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정말 우리가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않는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회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노회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져 있음을 저는 지적하고 앞으로 우리 노예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나 빼고 너부터 하는 것이라 나부터 시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설교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 회의를 할 때는 자기는 거의 완벽한 신이 되고 상대방부터 고치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먼저 나부터 고치고 같이 함께 어우러져가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야 되는 가장 전초적인 기지가 바로 베이스캠프가 노회라는 것입니다. 노회는 또 이제 보통 춘계 노회에서 3월달과 4월달, 추계 노회에서 9월달과 10월달, 이때 열리는 이 1년에 두번 열리는 이때 어떤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갔어요. 그래서 노회가 정말 법적인 지위를 충실하게 지금은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정관을 중심으로 국가법의 기회를 받고 있고 또 교단헌법 또는 교회헌법은 이제 그 정관과 노회 규칙을 규율하는 내부적인 법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지만 노회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규칙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프레스부터리 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회가 조금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또 목사님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견해, 왜냐하면 노회가 또 총대를 파송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총회장을 만들고 총회장을 선출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중간적인 역할을 참 하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회가 참 많이 바빠요. 근데 그 바쁜 것이 무엇을 위해서 바쁜가? 우리의 그 어떤 생활을 위해서 많이 바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빠야 될 것은 예수를 내 가슴속에 모시고 알게 바빠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제를 하고 이런 일을 한다면 좀 괜찮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의 요식행위로 두고 우리가 우리의 일에 너무 바쁘다 보면은
결국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그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 가지고 일을 처리하면은 결국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지교회 목사님들은 잘 모릅니다. 배웠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같이 목사님들끼리 서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되고 또 검증되고 그래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복음이 복음다운 모습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점검하는 그 가운데 조직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표현한다면은 뿌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단 헌법이 되고 줄기는 바로 노예 규칙이 되고 잎사귀가 풍성하게 열려가지고 각 교회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지교회 정관, 그 다음에 노예 규칙, 그 다음에 교단 헌법 이 세 가지는 하나로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지교회 정관의 어떤 독립성 또는 지교회의 투명적인 운영 그 다음에 또 민주적인 운영이란 이름으로 정관이 다시 나오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그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 이런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그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 그 지도자 목사와 장로의 역할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수준에 맞도록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매일매일 그러고 또 만날 때마다 그런 그 방향성을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노예의 근본적인 역할입니다. 물론 이제 노예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목사 안수, 강도사 인어 그 다음에 또 전도사 시치, 또 교회의 합병, 또 뭐 파송, 교회 분할, 교회 재산의 관리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능적인 것들은 다 어떤 그 조문에 의해 가지고 또는 어떤 관례에 의해서 처리가 될 수 있지만은 가장 처리되기가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 지도자들의 내면을 관리하는 내면을 이렇게 채우는 그런 영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소위 가치관 또 이런 통찰력 그 다음에 예수를 향한 포커스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을 수 있는 프레임 그 다음에 또 노예라든지 교회에서 모인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과 틀을 규정하는 패러다임 물론 제가 2강부터 6강까지 했던 이런 강의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개인의 가치관은 다 소신껏 옳고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그 가치관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부딪히면서 다듬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 간의 다듬어짐이 또 필요하지만 또 집단적으로 노예라는 틀을 가지고서 다듬어지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예는 항상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는 그런 데서를 많이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예전하고 많이 변했어. 사회적인 환경도 변했고 또 문명적인 어떤 환경도 변했고 여러 가지 변했는데 이런 변화된 모습에서 우리가 이렇게 유연하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것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쪽에다 놓고 자기는 이쪽으로 가는 이런 많은 목사님들 그러니까 사명감으로서의 어떤 목사 또는 장로로서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성직을 다른 쪽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들이 얘기하는 대로 정말 사회를 우리가 걱정하고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저는 이 얘기는 사실 동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개 그 교회 몇 개가 어떤 그 운영이나 또는 여러 가지로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지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체 교회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노력하고 애쓰지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듬고 다듬고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바르게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가치관이 바르게 섰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노예는 그런 방향성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에서나 광주에서나 또는 원주에서나 또는 인천에서나 서울에서나 다 똑같은 환경으로 선교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의 어떤 그 전통, 그 지역의 생활 수준, 그 지역의 습관, 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 지역에 맞는 전략적인 선교 활동을 우리가 개발하고 거기에 맞춥니다. 바로 노예는 개교회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서로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리고 노예는 그러한 가능성을 항상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노예를 통해서 지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활동력이 왕성해져야지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때가 1970년대였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교회 성가대가 좀 이렇게 어려운 약한 좀 작은 교회 가서 대신 성가도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교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행사도 같이 연합적으로 할 때도 많았고 그리고 또 3.1절이나 또 8.15 광복절이나 이렇게 국가적인 기념일 때는 우리 그 교회 출신의 어떤 그 선조들이 많이 희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 예배도 드리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1974년도 엑스플로 74로 인해서 여의도 대성회를 한번 했고 1977년에 그 크게 부흥회를 이제 연합적으로 한 거 외에는 이제 광장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이제 80년대 들어서는 좀 사라졌어요. 대신 교회가 대형화돼서 스스로 이렇게 소화를 하고 또 이제 간혹가다 거점 교회가 있으면 그 거점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연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가까운 무슨 체육관이라든지 큰 광장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지교회가 개인적으로 하기는 무척 힘이 듭니다. 그래서 노예가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노예는 지교회가 올바로 갈 수 있는 방향성과 또 지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옆에서 항상 보조자가 되고 또 이렇게 디딤돌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하고 너무나 지엽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엽적인 것이 크지만은 그 재산적인 어떤 문제나 또는 교회 다툼, 분쟁 또는 교회 합병 또 교회 설립 이런 데 너무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한국교회 또 한반도 전체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꾸준히 연구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가 노예가 이제는 그런 관점에서 좀 크게 볼 수 있는 소위 그 큰 그림을 그려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노예가 두 개 이상 모이고 세 개 이상 모이면 대화가 되고 또 총회가 돼서 그런 총회가 연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국교회 전체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 제시로 가게 된다면 지교회도 또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서로 이렇게 역할을 담당해서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노예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수님과 대화를 했을 때 그분도 이제 그 큰 교회 목사님이시면서 이제 신학대학교 교수님인데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쓰고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노예가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노예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노예를 좀 더 실질적으로 기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면서 저하고 이제 한 2시간 정도 대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한 35년 이상 목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쭉 자기의 소회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예가 너무 못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노예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인가.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 분들은 정말 우리 노예는 어떤가 좀 더 철저하게 자기 반성적인 모습으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우리 뇌는 그래도 잘하고 있어. 이러한 그 관대한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뇌가 뇌로서의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뇌가 가야 될 어떤 지향점이 똑바로 있는가? 그리고 또그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자세는 어떤가? 이런 여러 가지를 정말 자기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진단해 가지고 진단에 의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항상 LGS TV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오늘은 이제 노예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의 경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교회 노예가 어떤 형태인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한 8군데 이상 이렇게 방문해 가지고 자료를 취합해서 그것을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고 제가 또 생각했던 것이 편협적이고 지엽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저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것을 찾아갈 수 있고 또 앞으로의 방향성을 위해서 뇌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다음에 뇌의 법적 지위, 그다음에 뇌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뇌와 또 교단원법은 지교회 정관을 할때 항상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